네, 오늘은 레이드 공략에 앞서서 이제 레이드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준비물이라고 할수 있는 배틀 아이템이 뭐고 어떤 걸 가져가면 되고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게임을 하시다 보면 배틀 아이템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뭐냐, 요런 표창, 폭탄, 아니면 이렇게 생긴 좀 다르게 생긴 물약 있죠? 회복약. 요런 아이템들이 배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틀 아이템들은 스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래 4개 있죠? 여기 아래에다가 장착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랩업을 하면서 알다시피 요 아래 있는 4개 스킬은 잘쓸 일이 없어요. 스킬이 아니라 아이템이죠. 되게 사냥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스킬을 쓰고 자기 직업 스킬, 회복을 할 때는 요거 물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배틀 아이템 자체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거 이제 와서 강조를 하냐? 사냥을 할 때는 스킬, 회복할 때는 물약이죠. 레이드에 가면 요 물약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물약 자체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이 레이드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피가 달고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배틀 아이템에 있어요. 배틀 아이템이 그래서 웬만하면 필요하겠구나. 나중에 어려운 레이드가 될수록 배틀 아이템의 요구 사항이 높아지겠구나.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느낌의 아이템이에요. 일단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배틀 아이템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나한테 버프를 주는 배틀 아이템이 있어요. 나한테 버프를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나한테 뭐 버프를 주던지 아니면 보호막을 주던지 아니면 은신 효과를 주던지 이런 식으로 버프형 배틀 아이템이 존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능성 배틀 아이템이 있어요. 그리고 요건 좀 좋아요. 기능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능성은 뭐가 있냐? 신호탄. 보스 위치를 알려주죠. 레이드 가면 보스 어딘지 몰라요. 우리 찾아야 돼요. 근데 요거 있으면 보스 위치를 그냥 지도에 표시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성 아이템 중에서도 진짜 탑에 드는 신호탄이 있고, 그리고 허수아비, 보스한테 대신 맞아주는 애죠. 허수아비. 요런 식의 기능성 아이템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을 도와주는 기능성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슈루탄들 되게 많죠, 종류가. 뭐, 속성 데미지를 주는 슈루탄도 있고, 아니면 표창이나 폭탄. 요거, 좀 전에 설명했었던 표창과 폭탄도 공격형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격보다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표창 같은 경우는 절단이죠. 그래서 절단 레벨. 그리고 폭탄 같은 경우는 파괴. 요 각각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요건 또 나중에 또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필요한 거지 초반에는 필요 없으니까, 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초보분들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배틀 아이템 중에 회복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회복약.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15%짜리,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30%, 그리고 45%, 그리고 6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더 좋은 건 100%짜리도 있어요. 일단 배틀 아이템이 좀 전에도 말했듯이 뭐 물량 예시로 되게 종류가 많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잘 죽으니까. 그래, 이거 안 좋은 물약 들고, 그 다음 물약 들고, 좋은 물약 들고, 다 그냥 물약만 다 들고 가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약을 하나밖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배틀 아이템 자체를 4개밖에 못 들고 가지만 그마저도 같은 종류의 아이템은 중첩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칸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은 중복 장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이죠. 요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제한이 옵니다. 뭐냐? 레이드에서 물약 자체를 쿨마다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잘 보면 지금 3개죠, 3개. 요 3개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죽건 먹건 아무 상관없이 더 이상 요 물약 자체를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등급이 올라가면 물약의 치유량도 늘어나지만 요 제한도 같이 늘어나요. 한마디로 쓰레기 물약을 가져가도 되지만 점점 좋아질수록 물약이 좋아질수록 배틀 아이템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급 같은 경우는 늘려주는 양도 많은데 쓸수 있는 개수도 늘어나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진짜 잘하면 하급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실력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좀더 이제 좋은 물건을 좀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배틀 아이템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좀 따른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한이 하나 더 있어요. 중복도 제한이고 쓸수 있는 양도 제한인데 뭐가 또 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제한, 구하기가 더럽게 어렵다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고급으로 갈수록 구하는 게 이제 거의 뭐 노동 수준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샵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있죠 이거 상점에서 사든지 아니면 골드를 벌으셔가지고 게임 내 재화 골드로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경매장에서 골드 사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골드 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골드를 어떻게 구하냐? 화폐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크리스탈과 골드를 바꿔서 이제 골드를 수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 크리스탈은 뭐 게임 내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골드를 벌기 위해서 크리스탈을 계속 수급하기 위해서는 과금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초반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배틀 아이템을 구할 수가 있나?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하급 배틀 아이템은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게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요렇게 생긴 상인이 있어요. 배틀 아이템 상인. 베른 기준으로는 한 카오스 던전 기준 11시 방향. 여기 오시면 배틀 아이템 상인이 있고, 얘한테서 실링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구매가 돼요. 그래서 회복. 얘는 기절, 얘는 절단, 얘는 파괴.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있죠? 사냥할 때도 구하기 쉬운 것들. 얘네들은 구매가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특히 응급치료약 같은 경우는 뭐 구매가 되고, 치료는 필수예요, 레이드에서. 그래서 요거 정도는 사가지고, 한 50개 사셔가지고, 한창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어려운 데를 가면 좀 좋은 거 들고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쉬운 데를 가더라도 요거는 꼭 사가지고, 한 칸에다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상인한테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의 배틀 아이템이 있겠죠? 그 아이템들은 여기 베른 기준으로 11시 방향의 연금술사한테 오시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제작이니까 제작 재료가 필요하겠죠? 해당 제작 재료들은 또 생활을 하셔가지고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일단 요 연금술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 요거에 필요한 제작 재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면 회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 버섯이 필요하고 버섯을 캐기 위해서는 채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채집을 배우셔가지고 채집으로 회복 버섯을 캐면 회복 버섯을 하나씩 구할 수가 있고 요거 세 개를 구하면 녹색깔 등급의 회복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만 들어도 굉장히 만들기가 귀찮죠? 요런 느낌입니다. 좋은 거일수록. 뭐 되게 중요한 거는 초반에 두 가지가 있어요. 회복약, 그리고 신호탄. 신호탄 같은 경우,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 여기 위에다가 이름을 치시면 돼요. 신호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신호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나옵니다. 지금은 크게 두 개가 있죠. 수렵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벌목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수렵 같은 경우를 눌러보면 토끼를 죽인 다음에 뭐 추정용 뼈 있죠? 요 재료를 구하시면 나머지 재료는 그냥 상인한테서 구매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요거는 그냥 상인한테서 사면 돼요. 그래서 상인한테서 사는 재료와 토끼를 잡아서 나오는 재료를 합치셔가지고 신호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벌목을 배운 사람들은 상인 재료와 함께 벌목을 해서 나오는 추적벌레를 이용해가지고 신호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금술사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생활은 제가 잘안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지만 이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생활 스킬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랭크 보이죠? 랭크. 요 랭크가 4랭크가 돼야 해당 재료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식물 채집이 4랭크죠? 그러면 이제 버섯을 캘 수가 있고 해당 버섯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회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크 같은 경우를 약간만 설명해 드리면 레벨을 올리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포인트를. 그래서 여기 0이면 0등급, 1이면 1등급, 2면 2등급, 3이면 3랭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만큼 채우려면 포인트를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저를 잘 보면 4랭크가 아니에요. 식물체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랭크가 3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랭크를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성 포인트 랭크와 재료들 랭크를 합치셔가지고 4랭크만 되면 기본적인 등급의 배틀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채집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배틀 아이템을 자기가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필수다. 좋은 배틀 아이템일수록 랭크는 더 올라가겠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포션이나 연막탄은 기본적인 제작 배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최소로 4를 요구하는 거지, 4등급만 찍었다고 모든 배틀 아이템 재료를 채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거일수록 뭐 5랭크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 배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들어보니까, 만드는 것도 쉬울 것 같진 않고, 사는 것도 골드도 들고, 골드로 계속 사다 보면, 과금도 해야 될것 같고, 과정이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초반 레이드에서는 요구하는 배틀 아이템 자체가 뭐 거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뭐 실링으로 살수 있는 치료약,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네임드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드에서 보스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탄, 요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 중에서도 신호탄은 선택이에요. 필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보스 위치 알려주니까 좀 진행이 쉽다. 진행이 좀더 빠르다. 이 정도지, 신호탄이 없다고 루메르스, 우르닐 공략이 불가능하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뭐 파티원들이 하나씩만 가져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신호탄을 굳이 필수적으로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특히 이제 초반에는 레이드 세트, 4셋, 5셋에 보면 5세트 효과로 위치를 알려줘요. 신호탄 능력을 5세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5세트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5세트가 줄어들지만 초반에는 특히 이제 5세트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신호탄 자체가 없어도 5세트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신호탄 효과를 계속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초보자 분들은 뭐 나머지 아이템을 필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인간적으로 실링으로 살수 있는 요 응급치료약 있죠. 요거는 가져가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걸 판단해 사실만 알면 그냥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귀찮더라도 응급치료약은 살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챙겨가자. 한이 정도까지만 해도 초보자 분들로서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배틀 아이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